근데 그거보다 실은 중요한 건 그러더라도 ADHD 아이들에게도 그 우울한 아이들에게도 필요한 건 실은 이 성취감입니다. 선생님들 ADHD 애들이 선생님한테 자꾸 말을 끊어먹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실은 관심 끌기예요. 아, 저 여자는 나를 좀 봐줄까? 저 선생님은 착하게 생겼는데 혹시 나에게 관심을 가져줄까? 그런 몸부림치는 거예요. 자꾸 선생님 말을 잘라먹는 이유가. 열 받으시죠? 그러나, 어떻게 하셔라? 어떻게 쳐다봐 주셔라? 측은하게. 눈을 마주쳐서, 그래. 봐주셔야 돼. 근데 이것이 디지털 세대의 특징은 이 참여시키는 거예요. 오늘 요걸 꼭, 꼭. 이게 이제 프렌스키라는 사람이 말한 디지털 세대. 얘네들 붙지. 그 애들 데리고 휴가 가보세요. 휴가 안에서 애들 뭐 하는지 기억하세요? 디지털 무기를 무장을 했잖아요, 다. 영화까지 다 담아놨어. 그죠? 여행하는 내내. 요즘 애들이 그래요. 근데 이런 애들인데 우리가 45분, 50분을 일방적으로 수업을 해보세요. 애들이 열받거든요. 근데 이게 대학생들도 이런다는 겁니다. 대학생, 지금 80년생 이후들이기 때문에 대학생들도조차도 교수가 일방적으로 끌고 가면 아무리 잘 가르쳐도 소용없다. 이게 아이들이다. 근데, 제가 여기 나오게 된 거는 실은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고등학교에서 근무를 하다가 중학교로 발령을 받았어요, 제가. 사립고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발령을 받았는데, 고등학교에 계시다 중학교 오신 선생님, 고등학교만 계시다 중학교 오신 선생님, 손 들어보실래요? 네, 두 분, 세분 어떠셨어요, 선생님? 미치겠어요? 예, 맞아요. 선생님 어떠셔요? 힘들었죠? 힘들었어요? 과거형이네, 그래도. 고등학교에 있다 중학교 오면 죽음입니다. 수업 방법을, 고등학교는 내용으로 갈수 있잖아요. 근데 중학교 애들은 어떻게 가르쳐도 안 듣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막 미치겠는 거예요. 매일 밤 10시까지 학교에서 교재 준비를 하고, 그리고 가는데도 역시 시청률이 10%가 안 나와. 근데 95년도에 아주 우연히 이렇게 책상을 지나가다가 어떤 애그 만화책을 보게, 그 연습장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아이 연습장에 이런 만화가 가득 찼어요. 그래서, 야, 너나 수업을 위해서 이 만화 좀 그려다 줄래? 했더니 그 다음날 요 A4 용지 한 장에다 이런 걸 15개를 칸을 나눠서 그려왔어요. 이게 어떤 단어일까요? 드랍입니다. 눈 모양 보세요. 커피를 떨어뜨려. 그러더니 그다 이런 것도 있다.